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개인위생. 그래서 스브스뉴스 인턴 진희는 그 어느 때보다 손을 열심히 씻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을 씻고 싶을 때마다 깨끗한 물과 비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진 않죠. 그래서 시시때때로 손을 소독할 수 있도록 손소독제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아, 다 품절인가 보네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손소독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젠 직접 손소독제 만드는 법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재료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만드는 방법들이 천차만별이라 헷갈리기만 합니다. 정말 직접 만들었어도 되는 걸까요? 스브스뉴스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재료들은 간단합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의 단백질을 응고시켜 죽게 만드는 에탄올, 보습력과 점도를 높여줄 글리세린, 그리고 에탄올 희석을 위한 정제수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재료들을 적당한 비율로 섞으면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에탄올의 함량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에탄올이 60% 이상이어야 소독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는 에탄올의 함량이 더 높아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에탄올 함량이 과도하게 높을 시 바이러스 막에 순간적으로 벽이 형성돼 에탄올이 침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에탄올 함량이 높을수록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탄올 60에서 70%의 비율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시중에 파는 손소독제도 에탄올 함량 62%가 제일 많으니 약 62%의 비율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산 에탄올에 순수 에탄올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야 하는데 약국 등 시중에서 팔고 있는 에탄올의 대부분은 100ml에 83ml가 순수 에탄올이고 나머지는 정제수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에탄올 비율 83%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농도는 부피가 아닌 무게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밀도와 순도 등을 고려한다면 에탄올 83ml의 무게는 62g이고 이걸 농도로 나타내면 약 75% 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에탄올 62%인 소독제를 만들고 싶으니 여기에 정제수와 글리세린 적당량을 더 넣어 에탄올을 희석해 줄 겁니다. 너무 독하지도 끈적거리지도 않게 에탄올 62%의 소독제를 만들 수 있는 비율은 부피 기준으로 에탄올 10, 글리세린 1, 정제수 0.5, 10대 1대 0.5라고 합니다. 자, 에탄올 한 통 250ml를 다 넣는 기준으로 비율을 맞춰 글리세린은 25ml, 정제수는 12.5ml를 넣었습니다. 재료가 모두 들어간 병을 열심히 흔들어 섞어주면 에탄올 함량이 62%인 손소독제가 완성되었습니다. 다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제가 써볼게요. 오, 생각보다 되게 묽은데요? 막 젤 느낌은 나지 않는데 글리세린이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촉촉한 것 같아요. 술 냄새가 나는데요? 이렇게 만든 손소독제는 제형이 묽어 스프레이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젤 형태의 소독제를 만들고 싶다면 글리세린 대신 알로에젤이나 수딩젤을 넣어도 됩니다. 헷갈렸던 손소독제 만들기, 이제 할 수 있겠죠? 아, 물론 손소독제만으로 모든 바이러스를 100% 없앨 수 있는 건 아니니 주의하도록 합시다.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해서 손을 씻는 것이 더 손소독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는 데에 필수인 손 씻기와 손소독. 이제 직접 만든 손소독제와 함께 틈틈이 바이러스를 예방해보는 건 어떨까요?